자, 이제 계속해서 도시군 객시설 사업 2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그림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입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이름하여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는 다르게 얘는요 실제로 도로를 학교를 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경우 지정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도시군 계획시설에 있어서는 따로 이 실제로 도로 학교 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했을 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자, 먼저 사업을 하려면은 시행자의 지정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이고, 시행자가 지정되게 되면 시행자는요,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확정 짓는 것을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절차인데, 자,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실시 계획 인가, 그리고 고시라는 과정이 있으면 이때부터 착공을 할 수가 있다. 즉,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있다고 해서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착공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한편, 자, 우리가 실시 계획 인가, 고시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실시 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고요. 뭐, 뒤에서 얘기했지만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한편 실시 계획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자의 지정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행자가 먼저 지정되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 작성 인가고 해서 경우수 따져봐야 됩니다. 바로 시행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 크게 두 개로 대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가지고 이제 확인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정의라고 하는 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말장난하려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틀렸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논의 포인트는 시행자 얘기죠. 자, 우리 이반 누가 있습니까? 앞에서 주민은 이반할 수 없다. 행정청만이 이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그다음에 도지사, 국토부 장관 등 얘들 다 묶어서 부를 때 행정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비행정청도 시행자 될수 있어서 이건 이제 그거 생각하면 좋겠다. 요걸로 이제 뭐 시끌시끌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얘기 나오면서 그 누구지? 기흥 컨트리 클럽 그 골프장. 골프장을 개인 물론 이제 법인이긴 한데 소위 이제 공적 주체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법을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골프장은요 기반 시설의 일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야구장, 축구장 기반 시설이듯이 골프장도 기반 시설로 분류했었고요. 기반 시설의 설치로서는 행정청 이반, 행정청이 결정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편 우리 앞에서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은 누가 바로 주민도 제한할 수 있다. 비행정청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비행정청이 골프장을 갖게 되는 배경, 바로 시행자가 비행정청 경우가 상정이 돼야 합니다. 해서 뭐 이런 경우의 순데 일단은 그 행정청의 기본이 시장 군수예요. 해서 여러분 교재 25페이지에 하나도 안 중요해. 요건 이제 시험에 나와도 답이 아닌 지문이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등등등 시장군수. 이 법도는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시행자가 된다. 즉 이반했던 사람이 시행자가 된다. 이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가 지사가 지정한 시장군수라고 되는데 이것도 별것도 없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럼요. 행정구역 하나의 도에 여러 개 시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원래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양시가 있고 경기도 군포시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했을 때 안양시를 대상으로 도로 만들 때는 안양시장이 이반하면 될 테고 군포시장이
군포시에 대한 도로를 만들 때는 군포시장에 입안하고 그때는 시행자가 바로 안양시장이나 군포시장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 특히나 두개 시군에 걸쳐 있어야 되죠. 혼자가 안에 있는 도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시군과 연계가 되는 도로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시장 구조가 시행자가 되는데 둘 이상의 시군에 하나의 도이고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이들은 도지사가 그중에 한 명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준다. 이런 취지예요. 그냥 듣고 버릴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국토부장은 어떤 도지사도 얻었다. 시행자가 될수 있다. 여기까지는 다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갖고 답을 뽑는 영역이 아니에요. 해서 그 옆에 사이드 질문으로서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 뒤에 뭐 사업 면적 큰 지자체가 사업 시행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때는 경우 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누가 시행자가 될 것인가. 근데 얘기를 디테일하게 갈건 아니고 그냥 몰라도 돼. 막히면 통과 답 아니니까 중요한 건 답은 항상 정형화돼 있어요. 바로 비행정청 얘기입니다. 자, 27회 때도 이 문장을 갖고 또 답을 뽑았어요. 해서 자, 일단은 비행정청도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제일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한편 두 번째 단계로서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야. 답안 나와. 이거 몰라도 돼. 자, 문제는 개나 소나 시행자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어떻다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왜? 얘는 나중에 수용도 할수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개나 소나 시행자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세 번째 나오는 개념. 바로 토지공사, 지방공사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행정청에 해당이 된다. 비행정청이 됐을 때 당연히 비행정청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비행정청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고요. 근데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믿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따로이 소유 하지 않아도 되고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바로 답이 됐던 질문은 항상 이긴 얘기를 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때 바로 옆에 질문 나와 있죠. 토지주택공사 끝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다고요? 또는 면적을 소유해야 된다. 틀렸다고요? 해서 토지공사 나왔으면 그다음 뭐 나오겠어요? 지방공사 나올 줄 알았었는데 27회 때도 또 토지공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토지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요건 없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 문제에 답을 뽑냐면, 자, 보십시다. 시행자는 가장 기본 행정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우에서 몇개 나오겠죠. 한편,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하고, 그런데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비행정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런 동의 요건 또는 등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실 때 항상 답을 뽑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시장구조가 시행자가 되고 이런 경우에서 틀리든 맞든 아예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답이 되는 것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토지공사, 지방공사 아무런 요건 없이 시행자가 될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 보호조치 중에서 먼저 분할 시행해서 자 문장 긴데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답안 뽑아요. 나와도 답이 아니야. 서울의 지하철 만드는 경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하철도 기반 시설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혼자서 땅 밑에 구멍 파는 게 아니에요. 자, 수백 개 공구로 쪼개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요?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요건 안볼 거예요. 이건 워낙 오래전에 한 12, 13년 전에 한때 유행했던 문제인데 제가 이제 교재 작업을 할때 15년 가까운 자료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넣어놓긴 했는데 요즘에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에 수용권 일시 사용권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수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싫다라고 해도 땅을 강제로 뺏어낼 수 있는 권리, 보상금 주지만은, 자, 이게 수용권이고요. 일시 사용권이라고 나서는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해도 그 사용을 강제로 자기들이 쓸수 있는 권리, 물론 보상을 해줍니다. 이걸 일시 사용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사용 수익과 처분 두 개로 구분한다라고 개념을 분석을 해봤을 때, 자, 사용 수익, 원래 이제 소유권은 배타적인 물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시행자는 남의 땅 들어가서 돈좀 주고 쓸 수가 있고요. 또 처분과 관련해서 팔기 싫다고 해도 강제로 뺏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문에 수용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돼. 워낙 기초적인 쟁점이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답을 뽑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18회 때, 14회 때 구성됐던 그런 주제인데요.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의 의제. 자,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군객시설 사업시행자 크게 가야 돼요. 자, 이 사업시행자 행정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행정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뭘할수 있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수용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이렇게 예를 들어야 되죠. 자, 친구한테 100만 원 꽂았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 거 발견했네 했을 때, 그 사람 주머니에서 100만 원뺄수 있느냐 했을 때안 되죠. 우리가 채권을 회수할 권리는 있지만은 그렇게 뭐죠? 자력구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 걸 하려고 하냐면, 어떤 권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뭘할수 있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때부터가 어려운 거야. 지금 이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뭐가 있냐면, 사업 인정 고시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배경 설명인데, 소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을 보게 되면은, 이런 법을 보게 되면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 인정 고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공익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서 이런 논리 구조예요. 내가 공익 사업을 한다, 그러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왜 공익사업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아, 이 사업 공익사업 맞네 라고 인정하고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발표합니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고요? 사업 인정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발표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원래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 만나서 사업 인정 고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건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실무적으로 한 2년쯤 걸립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보십시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 하기 위해서,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뭘할수 있다? 착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논의 전제를 삼았어요. 근데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땅을 못 팔겠다라고 했을 때, 너 기다려. 내가 국토부 장관 만나서 이 사업 인정 고시 받아 올 테니까.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또 2년 동안 기다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절차상의 특례 조항을 두어서, 바로 자,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외울 게 뭐라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실시계획의 고시. 자, 여기서 밑줄 굳이 긁을 건 뭐라고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만 외우시는 거야.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실시계획의 고시. 근데 외울 때 보통 실시계획 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외우신다고. 그럼 뒤져. 바로 옆에 지문 봐봐요. 자, 1번 지문 첫 번째 박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가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요. 뭔 소린 거 아니? 이거 보면 왜 틀린지 몰라.
자, 거꾸로 가야 된다고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만 있어야 오른편 실시 계획의 고시라는 것이 들어가면 오른편 나머지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틀린 표현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라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외울 때도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 고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외울 수 있는데 수험생들이요 뒤부터 보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뒤부터 만약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부터 먼저 외웠다라면 그 옆에 있는 지문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듣도보도부터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는 훈련,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실시 계획의 고시. 그래서 좀 오래전이긴 한데 작년에 도시개발법에서 유사한 주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충분히 또 나올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꾸로 가는 훈련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얘기 볼 텐데 그 이제 색깔이 입혀지는 게자 행정청이 아닌 자 아닌 시행자 바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설명이 엄청 긴데, 자 일단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행정청인 경우도 있고 비행정청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자는 소위 수용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떤 행정청,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처분 등에 대해서 불만이다라고 했을 때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행정법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법원 소송이라고 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등등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좀 분쟁을 좀 쉽게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행정 심판 제도입니다. 해서 개념만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시장 군수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어떤 처분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점을 하는데 미성년자 고용 혐의로 영업 정지 처분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그보다 한 단계 위에는 도지사한테 가서 자, 제가 나 미성 먼저 고용 안 했는데 했다고 해서 영업 정지 처분 때렸다.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행정 심판 얘기야. 서울로 치면 동작구청장이 내가 노량진에서 식당을 하는데 식품 위생법 위반 뭐 벌레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을 또 때리고 지랄이 짜증나게 안 나왔는데 자기 주장 안 나왔다는 거고 동작구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억울함을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한테 가서 이의 제기하고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행정 심판이라고 부른다고요. 논리 구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위에 있는 상급 행정기관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행정심판.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비행정청이 문제가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것도 직근 상급 행정기관한테. 그랬을 때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이 시행자도 수용권처럼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청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제기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이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준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법 가면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옆에 지문 두개 나오는데 바로 볼까요? 1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자 그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틀렸죠? 그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그 사업시행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준 지정한 자 지정이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해서 틀렸고요. 2번 지문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자, 없다라고 되어 있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없다는 거 틀린 거야. 해서 지금 이제 본능적으로 자꾸 느끼셔야 돼. 없다라는 표현은 거의 다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 없다 중에 옳은 표현이 있으면 그걸 따로 외우셔야 되고, 잘 모르겠는데 없다라는 표현은 한85% 이상의 틀린 표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은 어차피 문제를 풀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자 찍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뒤에 쓱 보라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실시 계획의 고시 뒤에 쓱 보니까 없다 나와 있는데 아 얘는 틀릴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내용 자다 몰라도 점수가 잘 나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행정심판 얘기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실시 계획의 작성 및 인가 고시 얘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전체 그림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도시군계 시설 결정 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의 지정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시행자는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름아 이걸 실시 계획이란 표현을 써요. 근데 법조문에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뉘앙스상 도로 하나 만듭시다. 이게 2번. 그래 도로 하나 만들어 줘. 결정 고시. 그 결정 고시를 도시군계 시설 결정 고시를 불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작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듭시다. 그래, 그런 도로를 만들 수 있어. 이게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법이 뭐 따로 설명 안 하고 있는데 뉘앙스로 판단을 해야겠고요. 해서, 자, 실시계획 작성 보니까 사업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분할해서 작성할 수 있다. 뭐 특별한 쟁점 안 돼요. 앞에서 우리, 자,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분할해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요런 개념이에요. 질문을 툭툭 던져주는 질문들이고 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실시계획 인가라고 해서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 따로 외울 것도 아니고 요건 이런 거죠. 자, 결정했던 사람이 누구야?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자, 결정 고시했던 사람이 결정 고시된 도시군 관리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인가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인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끝만 보는 거예요.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실 허가도 인가도 다 조건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조건부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럼 만드세요.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자, 도로 만드는데 다 좋은데 자, 지역 주민들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자, 차량 통행할 때 소음 줄이고 진동 이런 거좀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붙이겠지. 건물 짓고 싶다고 했을 때 허가해 줄때 그냥 네 마음대로 건물 지으세요. 새벽 2시든 3시든 이건 아니란 얘기지. 당연히 지역 민원 주민들 민원 발생하지 않게. 그래서 법에서는 항상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씁니다. 답안 되고요. 한편 공고 및 열람 나와 있죠. 자, 패턴 문제인데요. 자, 지금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게 되면은 보고 버릴 거예요.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을 때 주민은 닥치고 도로만 다녀, 학교만 다녀 이러지는 않겠고요. 이런 실시계획 인가함에 있어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고요. 근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예외. 다만 다음에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죠. 해서 박스 나와 있다고 뭔지 모르지, 뭔지 모른다고요. 이러이러한 경우도 다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거기 보면 옆에 지문 26페이지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 요거 아니구나. 자, 요거 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것도 예외만 시험에 뜨는 거라고. 근데 답안 되니까 버리셔야 되고요. 자, 기본 구조 다시 갑니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다. 근데 이러저러한 경우도 다 자,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이제 감만 잡고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패턴들을 잡아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실시계획 변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실시계획 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드냐? 아니지.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꿀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요. 자, 그 내용 중에 이러저러한 내용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옆에 엽기적인 지문을 틀리게 뽑았어요. 사업구역 경계에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자, 일단 패턴 얘기로 가보십시다. 원래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어떻다? 이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가 돼야 되죠. 다시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는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가 돼야 되죠. 그러면 지금 뭔지 모르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쪽 나왔으니까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로 찍어야 되는데 얜그 중간에 있는 걸 바꿔치기 한 거야. 경계 변경을 제외한다라고 한걸 포함해 이렇게 법조문을 어떻게 경계가 변경이 있을 때 이래 가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요. 아, 이 집은 엄청 꽈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쫓아가신 거 없고 그냥 찍으면 되잖아. 없다 틀렸다. 패턴이거나 없다 틀렸다. 이거 어차피 이 문제는 그러니까 법조문을 들여도 못 찾는다고 왜 틀리게 뽑았는지 바로 눈앞에서도 손을 댈수 없고 학원 선생님도 못 풀어요. 근데 결국 찍고 가면 얼마나 좋아? 없다 틀렸다. 없다 중에 맞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보시는 동안에 없다 틀렸다 찍어놓고 아주 흐뭇하게 지나간다고.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야. 어차피 찍는 주제에 다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지문들에 찍고 넘어가 보게 되면 나머지 지문들에 집중해서 푸실 수가 있다고. 근데 쥐뿔 내용도 모르면서 계속 가슴 막 점이 저려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럼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고요. 해서 기본적으로 패턴. 자,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 좋다. 이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패턴. 유일하게 장난쳤던 지문. 또 나중에 정비법에서 한번 장난치는 지문이 뜨는데 그런 극단적인 13년 동안 두번 장난친 걸 갖고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냥 대강.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 좋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법 세 군데, 정비법 세 군데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패턴에 관한 법은 23, 24, 25 이때 한참 유행했던 문제인데 패턴 얘기 한번 지적해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실시객 인가 등에서 이렇게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바로 비용 부담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더럽게 복잡하고 수험생들이 겁나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 부담 얘기예요. 해서 근데 요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는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거 문맥을 파악해야 되냐면 이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하고 비행정청인 경우로 대별해서 암기하시게 되면 사안이 되게 간단해집니다. 해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와 비행정청인 경우를 마구잡이로 막 섞어서 구성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부터 가겠습니다. 비용 부담의 원칙부터 가볼까요? 자, 답 아니야. 기승전결의 기야. 워낙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자,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말은 더럽게 길게 써 있는데 결국은 지가 시행자가 다 부담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 예산. 자, 지자체가 하는 경우 자, 지자체 예산. 그리고 비행정청은 뭐라고요? 비행정청이 그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해서 일단은 요 얘기랑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먼저 볼 거냐면 한 페이지 넘겨서 보조이용자 28페이지 가면 보조이용자 나와 있어요. 다시 위에서 한 일곱 번째 줄인가요? 보조이용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게요.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5번 보조이용자 보니까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 이용자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행정청은 5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까지 가볼까요?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부터 검토해 보게 되면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자, 그 소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지자체가 보조 또는 이용자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자, 비용 부담은 기본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부담한다. 근데 국가 뭐죠? 행정청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에서 얼마까지 50%까지 보조해 줄수 있다. 한편 비행정청의 시행자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3분의 1까지 보조해 줄수 있다. 되셨죠? 외우시라고. 다시 비용 부담 누구 한다? 기본적으로 시행자 몫이다. 그런데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가에서 2분의 1까지 보조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3분의 1까지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 되셨죠? 가장 중심축이 이거라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비교 분석 들어가면서 가는 건지 이걸 그냥 외워서는 절대 못 외워져요. 그래서 자, 시행자가 비용 부담을 한다. 그리고 시행자는 중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가에서 2분의 1까지 보조, 50%까지 보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어디에서 국가지사 재산에서 3분의 1까지 보호죠. 되셨죠? 외웠다고 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교재 27페이지부터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첫 번째 항목 이익을 얻는 시 또는 군 나와 있고요. 끝머리 가서 보십시다. 부담시킬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 들여서 뭘 만들었는데 이익을 받는 시군이 있으면 부담시킬 수 있다. 대충 봐요. 어차피 다못 외우니까. 두 번째, 행자부 장관의 결정 나와 있죠. 요거 한번 전에 문제 구성이 됐었는데,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요거 뭐냐면은 나중에 도시개발법 할때 나올 텐데 지금 지자체 간의 싸움이 붙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이 도로 같은 걸 만들어서 과천시가 이익을 얻었다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과천시장한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얘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이것만 특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익을 얻는 지자체 부담시킬 수 있다. 나와 있죠? 세 번째 항목 겁나 길잖아요. 지자체 부담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공공시설의 관리자라고 해서 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정리하면 됐습니다. 정리하면 그걸 이제 묶어가는 거야. 행정청의 시행자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비용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 근데 국가에서 50%까지 보조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익을 얻는 시군, 공공시설 관리자 등등등한테 부탁을 하고 부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니들도 이익 보니까 돈좀 토해내 라고 할수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때는 행정청의 시행자와 비행정청의 시행자를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비용 부담한다. 그리고 3분의 1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딱 이렇게 끊었어. 그리고 얘는 손 내밀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조문에 그런 말이 없다고요. 그럼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자꾸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들이 바로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해서 전체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행자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한다. 그리고 이때 경우에서 행정청일 때와 비행정청으로 구분해서 행정청일 때는 5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비행정청은 3분의 1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50% 보조, 얘는 3분의 1 이하에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행정청의 행정 얘한테도, 지한테도 손을 내밀 수 있다고요. 근데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손 내밀 수 없다고요.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 꼭 이런 식이라고 비행정청의 시행자,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머리 빠개지는 거, 전체 맥락을 파악하면 쉬워지는 건데 이걸 디테일하게 읽어가다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숫자도 나왔던 거, 자, 행정청의 시행자 50 퍼센트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할수 있고요. 비행정청의 시행자 3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3분의 1 보조받고 더 이상 손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시행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한테, 쟤한테, 쟤한테, 쟤한테도 어떻게 할수 있다? 손을 내밀 수 있다. 그래서 출제하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숫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이제 구성하는 게이 전체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누구누구한테 손을 내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비용 부담 상당히 어려운 파트인데, 요렇게 정리하시면 그간 문제들 다 푸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28페이지 공동구라는 주제 나와 있어요. 이 공동구에 관련된 이 개념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두번 연속 출제가 됐어요. 사실 좀 밋밋해요. 네가 왜 이걸 왜 내는지
오를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두 문제 다 최근 문제 나왔던 거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전형으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많은 서도 뭐 이제 수험생 입장에는 방법이 있나요? 연속 두번 냈으면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구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동구 거의 의 나와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땅 밑에 전선, 가스 같은 걸 쳐넣기 위해서 만드는 큰 구멍을 가리켜서 공동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점에서 가는 거예요. 공동으로는 뭐가 된다? 기반 시설의 일종이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서는 소위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되고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공동구라고 하는 거 설치 사업을 할수 있다. 자, 그런데 왜 법에서 공동 기반설이 아까 55종이었었는데 왜 공동구는 따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느냐? 따로 규정할 만한 이유가 사실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도로 만들었어요. 도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 도로 공사까지 했다고 쳐요. 그럼 끝나는 거야. 뭐 다니든 말든 알아서 하는 거지. 그저 주민들이 다그 도로를 타든 말든 그 상관없고 그냥 도로 만든 거. 학교 만들어요. 그러면 학교 만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학년기가 되면 다른 법에 따라서 학교를 다니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자, 그냥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이 공동구는 땅 밑에 큰 구멍 파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선, 가스관 쳐 넣어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전선 가뭐 회사에서 전기 회사에서 우리 전선 쳐넣으려고 마음대로 쳐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공동구는 다른 기반시설과 좀 달라요. 또 하나 공동구는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게다가 그 공동구를 설치함으로써 전선 가스관 얘들도 이익을 보거든. 자, 그래서 비용 토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본적으로 비용 부담 다 누가 한다? 시행자가 부담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얘는 따로이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따로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 딱한 가지만 정리하면 다른 것은 자, 공사 끝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 공동구는 소위 공동구 점용 공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땅 밑에 구멍 파놓으면 전선, 가스관, 수도관 만든 회사에서 거기다가 다 수용을 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걸 이름하여 공동구 점용 공사 또는 그런 주체를 공동구 점용 예정자 또는 공동구 점용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 공동구에 땅 밑에 파놓은 큰 구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동구라 부른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설치 의무 나와 있나요? 설치 대상 200만 이상의 법정사 뭐 이런 것도 중요치 않아. 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어떻다 공동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겠고요. 비용 부담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야 되죠. 우리 앞에서 비용 부담은 기본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거 뼈대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니까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인 경우 외에는 그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시행점 부담하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얘 누구도 공동구를 활용하게 될 점용 예정자도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죠. 자, 부담금 납부 통지에서 사업 시행자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적 인가가 있은 후에 지체 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자, 다시 가보십시다. 실시적 인가가 있어요. 그럼 공동구 만들기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도 비용 부담해야 되니까 점용 예정자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되니까 연락해줘라 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점용 공사 있습니다. 점용 공사. 그럼 공동구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각종의 뭐를 이 관련 시설 등을 공동관에 집어넣게 되는 것을 공동구 점용 공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고 다만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외울 게 이제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뭐죠? 기반시설을 외울 게 아니라 바로 가스관 그리고 하수도관 이두 개는 경우에 따라서 공동구에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5일 때인가 이 문제가 구성이 돼서 아주 엿먹으란 문제인데, 일단은 법조문의 구조를 보면 항상 예외 항목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어떤 도시에 공동구를 가게 되면 가스건 하수도관을 따로 빼놓는 경우가 있다. 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점용 공사하자 공사 수용 의무 보셨고, 그 다음에 점용 공사 기간 등의 통지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 지체 없이 그 기간 등을 점용 예정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구 완성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수도 전선 이 회사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고요.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통지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통지를 받은 점용 예정자는 와서 삽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점용 공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점용 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모두 수용을 해야 된다. 뭐 예외 있는데 큰 쟁점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쟁점. 자, 지금 종전 시설의 철거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도로 원상 회복했는 데서 뭐큰 이슈는 아니고 이런 식이죠. 지금 전선을 공동구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점용 공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도로 파헤치겠죠. 그 과정에. 그럼 당연히 도로는 어떻게 하나?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종전 시설 철거는 이런 개념이죠. 기존에 옛날에 전봇대로 전기를 공급했던 지역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공동구 설치가 되면 이제 거기다 쳐넣어야 되는데 기존의 전봇대는 어떻게 하나? 철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종전 시설 철거하고 도로는 원상 복구를 해라라고 해서 지문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이건 사실은 좀 지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한 그런 영역, 25, 26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관리, 자, 큰 의미 없습니다. 지문 한두 개 나와 있는데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문제 매수 청구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